네, 기자들이 직접 기업을 다녀와서 그 기업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기업 탐탐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원시스를 다녀온 이대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원시스 굉장히 사업 분야가 다양한 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네. 오늘 굉장히 좀 압축을 해서 전해드려야 됩니다. 네. 다원시스라는 회사인데요. 다원시스의 그 이름에 있는 다원이라는 게 세계 넘버원 네. 사업을 많이 하겠다 해서 다원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회사 스스로도 다원시스를 넘어서 다원 유니버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키워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다원시스에 좀 알아가 보도록 하는 시간을 네. 가져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전동차가 올라와 있는데 네. 뭐 전동차 제가 아는 지하철 뭐 이런 개념인가요? 아, 예, 맞아요. 그 전동차 그러니까 지하철 네. 뭐 전철 이렇게도 부르는 그 전동차 차량을 말하는데요. 현재 그 다원시스 매출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큰 사업 분야입니다. 전동차의 그 신장을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빠를 텐데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 정도가 되겠죠. 전력을 넣어주고 그걸 또 가변시켜주는 추진 제어 장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전동차 전체 완성차를 네. 만들기도 하고요. 자, 지금부터 그 현장으로 가볼 텐데요. 다원시스 박선순 대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특히 전력 전자 기술에 포인트를 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류를 교류 주파수로 높게끔 그렇게 가변을 시켜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전동차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로서 자동차를 가게 오게 하는 꼭 엔진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다원시스의 시작점이자 핵심은 전력 전자 기술입니다. 추진 제어 인버터뿐만 아니라 전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장치에 기술 노하우가 녹아 있습니다. 이 냉방기는 무엇보다도 어마어마한 대용량이면서도 전력 요금이 조금 나오게끔 굉장히 전력 효율이 좋게끔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핵심이고요. 그러면서도 극한의 환경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해야 하는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전동차가 갈 때 정지를 하면은 큰 문제가 나듯이 옵션 유세에 나듯이 큰 문제입니다. 폭우 속에서도 동작을 해야 되고 겨울에서는 영하 20도에서도 동작을 해야 되고 항상 진동을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가장 신뢰도 있게끔. 전력 전자 기술을 넘어 다원시스는 아예 전동차를 통째로 만들고 있습니다. 매출을 늘리고 글로벌 레퍼런스를 쌓는데 더욱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든 차량에 우리가 혁신적으로 경쟁력 있는 그 전장품을 그 개발 발전시켜 가지고 갖다 적용을 하고 그래서 그 실적을 만들고 그 전장품을 다시 해외 경쟁력 있는 전장품을 해외 수출하고 또 전장품에 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차량 전체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고 두 부분이 같은 발전적인 시너지를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서울 메트로 2호선 전동차 200량을 공급하면서 기술력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전동차 수주 잔액은 5,600여억 원. 지난해 11월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전동차 208량 3,400여억 원 규모를 추가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해외 시장에서 러브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 수주가 가시권에 들어왔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에서도 영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인도 시장에 상당히 큰 물량 계약을 계획하고 있고 성과로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많이 가져오면서 고객의 맞춤형으로 다가가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빨리 결정하고 빨리 맞춰나갈 수 있는 유연한 전략으로. 네, 전동차 분야에서는 뭐 대기업의 독점을 깨버렸다 이런 네. 말들까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이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수전원, 인공태양까지 뭐를 가리키는 걸까요? 조금 요것만 보면 이제 알쏭달쏭하죠. 네. 앞에서도 잠깐 그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다원시스 그 모든 기술의 밑바탕에는 전력, 전기 기술이 있습니다. 전력 전자 기술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특수 전원 장치들을 많이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솔라셀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장비에다가 특수 전원 장치를 이제 공급을 하는 겁니다.
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나아가서 그 인공 태양이라고 불리는 네. 핵 융합 에너지 사업에도 글로벌리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설명 들어보시죠. 다원시스의 전력 전자 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환경 분야에서 빛을 내고 있습니다. 플라즈마를 활용한 탈황, 탈질, 그리고 세정 기술을 선보였고 이제는 OLED 봉지 공정에도 플라즈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공이 아닌 대기 중에서도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게 핵심 기술입니다. 진공에서의 플라즈마가 안정하게 유지하고 시키는 것이 굉장히 용이하지만 공기 중에 발생하는 플라즈마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즉 플라즈마가 아크로 전환되어 가지고 장비를 망가뜨린다든가 플라즈마가 소멸된다든가 그런 것이 쉽게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원 제어 기술이 굉장히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발생된 불안정한 플라즈마 상태를 갖다가 매우 안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세계에서 저희가 제일 우수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원시스는 핵 융합 발전, 이른바 인공 태양을 만드는 세계적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K-스타뿐만 아니라 국제 핵 융합 실험로 ITER에도 전원 공급 장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유럽연합 등 7개국 공동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당당히 이름 올린 거죠. 국제 핵융합로에 있어가지고 이 전원 장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비중의 약 15% 정도 되는 비중입니다. 굉장히 큰 비중이죠. 우리가 인공 태양을 만드는 데 있어서 태양이 만들어졌는데 식어 있는 걸 갖다가 이 전원 장치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을 하면 플라즈마라는 현상을 통해서 태양이 뜨겁게 불타가지고 태양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중요한 핵심 장치입니다. 다원시스가 20여 년을 쌓아온 특수 전원 기술이 산업을 넘어 이제는 인류의 인공 태양 개발로 이어지는 겁니다. 상용화 시점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다원시스에게는 단기적인 실적과 장기적인 꿈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2022년부터 2단계 사업이 1단계 사업보다 훨씬 크게 연결되게끔 돼 있습니다. 국가적인 핵융합 발전 사업으로서는 실제 발전 플랜트를 만들어서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곧 전개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런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매출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전원 장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발전 설비 중에 15% 내지 20%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상용화된다면 미래 얘기지만 저희로서는 어마어마한 큰 규모의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거의 뭐 옛날 과학 수업 시간으로 좀 돌아간 것 같은 네. 느낌이 듭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중성자 암치료. 이제는 뭐 암치료까지 나선다 이건가요? 요거 이제 신사업으로 주목하시는 분들이 주주분들 중에서도 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붕소중성자 포획치료, BNCT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더 쉽게 표현하자면 꿈의 암치료기다 이렇게도 네.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원리를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암 환자분들이 방사선 치료라는 걸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엑스레이를 이제 투여를 하는 건데 이게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정상세포에게도 좀 피해를 줘서 뭐 머리가 빠진다든가 네. 피부가 손상되든가 그런 부작용들이 좀 있죠. 이 BNCT, 양성자를 이제 조사하는 방식은 암세포에다가 일종의 그 붕소라는 약물을 투입을 시킵니다. 네. 해서 양성자 치료기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그 붕소가 달라붙은 붕소를 먹은 암세포만 핵반응을 일으켜서 사멸시키는 그런 구조인데요. 네. 이해가 가시나요? 네. 자회사가 있습니다. 다원 메닥스라는 걸 통해서 이 중성자 가속기 사업을 펼치고 있고 머지않아 다원 메닥스를 이제 상장시킬 계획까지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료용 양성자 가속기 그 실물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방송에서는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공개가 되는 겁니다. 한번 주목해서 보시죠. 양성자를 만들어내는 플라즈마 이온원이 있고 그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양성자를 RFQ와 DTL이라는 가속기를 이용해서 높은 에너지로 가속하게 됩니다. 가속된 에너지는 저 끝에 있는 베를린 표적을 때리게 되면 거기서 고속의 중성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고속의 중성자는
환자에 바로 조사하지 않고 감속 집합체를 통해서 에너지를 감속시킨 다음에 환자에 조사하게 됩니다. 상용화를 꿈꾸며 실제 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인천 송도 BRC에 마련했습니다. 보고 계시는 곳이 치료실인데요. 동물 임상, 사람 임상이 실제 실행될 수 있는 치료실인데 지금 보시는 이 포트가 중성자가 실제 나오는 빈 포트고요. 환자가 이 베드 위에 누워있게 되면 중성자를 조사해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실입니다. 자회사 다원 메닥스는 지난해 중성자 빔을 인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성자 개수를 충분히 확보해 올해 동물 임상을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다원 메닥스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연말쯤 한국거래소에 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ENCT, 가속기기반 중성자 암치료 시스템. 그 사업이 2022년서부터 수주서부터 시작돼가지고 24년 그 이후에 상당한 우리 다원 유니버스 성장 발전에 견인자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다원시스 정말 사업 분야가 엄청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다원시스 알아봤고요. 이대호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아니요, 하나가 더 남아있거든요. 네. 중요한 거 이거 빠뜨릴 뻔했습니다. 네, 뭔가요? 그 비전 선포식 통해서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거 하나 이거 중요해서 꼭 네네.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느 회사든지 그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미래 비전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원시스가 준비한 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뒤에도 이제 표가 나왔는데 당장 그 올해 매출 3천억 원을 달성하겠다. 이게 지난해 매출의 거의 한 두 배 육박하는 규모고요. 2024년에 매출 1조 원, 네. 2030년, 제가 가렸네요. 3조 원까지 매출을 목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봐야죠. 그 17일 날 열렸습니다. 그 비전 선포식 현장부터 직접 보시죠. 불과 10년 만에 우리는 10배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2027년 2조 원, 2030년 매출 3조 원을 달성할 것입니다. 규모만 보면 이게 뭐지 싶기도 한데요. 지난 10년간 10배 성장한 저력이 바탕에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과 계산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하나하나가 성장세로 올라갈 거고 철도 분야도 해외 진출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올해 뭐 상당하게는 해외 진출 그 실적 성과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4년, 5년 그 혁신적인 그 비즈니스 준비를 해온 것이 올해에서부터 매출로 그 결실로 또 성장세를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반도체 전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 장비. 특히 반도체 전공정에 들어갈 새로운 장비를 고객사 도움을 받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1등 해외 기업도 만들지 못했던 새로운 장비라고 합니다. 고객사와 비밀 유지를 약속해 그게 뭔지는 밝힐 수 없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로 반영될 것이고 내년에는 관련 매출만 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동안 7% 안팎에 머물렀던 영업이익률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제 진입이 제대로 됐고 철도 사업 조차도 이제 계약가도 좋아졌고 상당한 그 내부 그 사업 실행하는 과정에 이노베이션도 많이 해서 원가 절감도 많이 이뤘고 올해서부터 해외 진출을 통해서 많은 그 철도 산업의 이익 확보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뭐 반도체든 레이저 장비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쪽 부분에 상당히 이익률을 특별하게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올해서부터 이익률 개선이 많이 될 거다. 네, 오랫동안 준비한 다원시스의 혁신이 정말 올해부터는 좀 꽃을 피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호 기자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번 기업 탐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